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체제 시스템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3실장, 12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 여기에서 살을 좀 빼기로 했습니다. 정책실장직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석도 폐지시켰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수석 비서관의 경우에는 보좌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수석 비서관 직책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자리 수석하고 민정수석 두 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수석들에 대해서는 명칭을 권위적인 수석 대신에 참모 성격인 보좌관 정도로 바꾸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현재 있는 정책실장 자리, 이거는 뭐 상당히 유명무실하죠. 옥상옥이죠. 그냥 자리만 잔뜩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을 그 정책실장의 어떤 부분을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현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장 제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수석이 1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8수석, 2보좌관, 2차장 체제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3자리를 없애가지고 청와대를 슬림하게 아주 가늘게 적게 이렇게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대통령실 개편안은 윤 당선인의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안은. 그래서 윤 당선인 측이 폐지를 검토 중인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지시였던 1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윤 당선인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문재인과 윤석열의 견해는 180도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일자리 수석이 폐지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민정수석의 경우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소위 정치 탄압이라든가 이런 탄압적인 요소 또 일방적인 청와대의 지시 요소 무슨 어떤 사정 요소 이걸 갖다 청와대 지시라는 것을 배제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민정수석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딱 말 한마디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조사 쫙 들어가고 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도 조사하고 말이죠.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사건 원래 다 결판까지 다 나고 저이 대법원에서 판결 다난 이런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도 대통령이 딱 지시 한마디 하면 그냥 그저 그냥 신문에 대만짝처럼 나오고 엄청난 수사가 되고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용두삼이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무혐의. 장자연 사건 무혐의 됐죠. 자, 김우사 사건 아무것도 없죠. 실체가 없죠. 네. 김학의 사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도 결국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또 겁주고 국민들 사정의 어떤 권력의 어떤 흐름이 그냥 전 사회 파장이 연결되고 하는 이런 모순을 갖다가 없애겠다는 소위 안정감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책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 새로 설치한 민관합동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옥상옥처럼 정부 부처의 전면에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정책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첫 조각에서 총 18명 안팎의 국무위원 가운데 정치인을 5명 내외로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의 정치인 입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말이죠. 정치인이 뭐, 모든 데다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정부는 뭐가 됐냐. 입법부에 마치 신녀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하는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박범계. 이제 국회로 돌아가니까 국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느껴졌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을. 나는 당이 우선이다. 당에서 나왔다. 이런 말도 공언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 최소한으로 정치인을 배제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한 5명 내외로 기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엄청나게 많았죠. 뭐 그냥. 예. 근데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외교부, 국토교통부, 행안부 등의 정치인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